또 오랜만에 방송을 하는데 예전에는 제가 그런 게 있었어요. 이렇게 지금 여기 저장돼 있는 게 있군요. 예전에는 이런 거를 이게 아마 마지막 8월 31일 날 해놨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약간 수업처럼 1교시, 2교시, 3교시 이렇게 딱 정해놓고 했었는데 오늘은 또 특별한 날이잖아요. 아이고 특별한 날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도 딱히 정하지 않았어요. 정하지 않고 그냥 몸 가는 대로 입 가는 대로 해봅시다 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죠. 숙소 제가 이사하고 처음 방송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이는 게 너무 저 지금 술 그러니까 저거 제가 산거 아닙니다. 저거 최근에 공연 보러 오신 그 팬분들께서 선물로 주신 거고요. 최근에 제가 술을 안 샀어요. 최근에 술을 안 샀고. 근데 이거 잠깐 보여드리면 여기 테이블에 뭐 이거 덮어놓은 거고 여기 아시죠? 제가 좋아하는 요거 슈퍼슈 굿즈. 그리고 보시면 잠깐만. 보시면 여기에 신서유기에서 아이고 카메라가 여기 한대더 있죠. 신서유기에서 받은 저 리클라이너 의자. 예. 그 옆에는 제가 전에 샀던 의자고 소파가 있고 제가 있고 여기는 화장실이 있고 제가 있고. 네, 숙소에 대한 리뷰는 조금 다음에 또 해드릴게요. 다음에 숙소에 좀 자세한 이런저런 구조라던가 제 방에 대한 소개. 사실 오늘 방송하려고 어제만 해도 여기가 뭐막 짐으로 막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는데 그거 다 거실로 몰아내고 지금 하고 있는 거라서 정리를 좀 하고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약간 집들이 같은 방송은 지금 숙소에는 이번 방송 도와주러 오신 지인분 두분 계시고 저쪽방에 한명뭐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계십니다. 그래요. 제가 하기로 한게참 많았어요. 그전에 MBTI 하기로도 했었고 뭐 라이브도 항상 했었는데 노래 부르는 거. 근데 오늘은 뭐 할지 모르겠네요. 오늘 일단 계획 없이 일단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에는 그 이쪽에 보이는 게 이제 와인 냉장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제 팬분들이 와인을 너무 많이 주셔서 지금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막 이미 와인 다 저기 80병 정도 들어가는 셀러인데 선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한 90병 이상 지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셔야 되는데 요즘에 술을 좀 줄였거든요. 공연하느라고. 그래서 뮤지컬 이제 웃는 남자 하고 있잖아요. 웃는 남자 하고 이제 집에 와서 팬분들이 선물을 굉장히 많이 주세요. 그 선물들을 근데 선물을 진짜 많이 주시거든요. 그거를 정리를 하면, 근데 이게 하루만 밀려도 쌓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감당이 안 되니까, 저는 편지도 다 읽으니까, 다 편지도 읽고, 선물도 뭐 분류하고, 지금 저기 다 정리, 어제 제가 정리한 거 있고, 오늘은 아직 정리를 못했어요. 다 있는데, 그런 걸 하면은 이제 5시간 정도? 예. 네. 편지가 되게 다 비슷한 내용이에요. 근데 어쨌든 다 읽으면 편지도 다 읽고 뭐 선물 정리하고 이거 선물 또 어디다 놔야 될지 정해야 되잖아. 근데 지금 집이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터질 것 같아요. 놓을 곳은 없는데 선물은 계속 들어오는데 그럼 이걸 뭐 어떡해? 그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연 끝나고 항상 5시간 동안 그냥 이렇게 정리하고 그러면 새벽 한 4시? 왜냐면 저녁 공연하고 오면 씻고 나오면 11시 반 그럼 5시간 그거 하면 새벽 4시 반이에요.
4시 반까지 그거 하다가 자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그 노을 공간도 없고, 좀 힘들죠. 아, 선물 얘기가 나와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번 뮤지컬 하면서 10번, 오늘로 10회 공연을 했거든요. 근데 10회 공연을 해서 편지들을 다 봤어요. 근데 참 재밌는 일이 있는 게, 와, 저도 좀 놀랐어요. 이게 이럴 수 있는 것인가를 생각을 했는데, 일단 몇 가지 공통점을 좀 찾았어요. 먼저 해외 팬들부터 말씀드릴게요. 해외 팬분들은 보통 본인이 몇년된 팬인지, 아, 전체적으로 그렇다. 전체적으로 본인이 몇년된 팬인지, 몇 개월 된 팬인지 막 이렇게 막 말씀을 하시는데, 해외 팬분들은 기본이 이제 6, 7년 이상이에요. 네. 보통 해외 팬들은 좀 해바라기 스타일. 왜냐면 봐봐요. 해외에서 한국까지 와서 그 뮤지컬을 공연을 보고 끝나서 이렇게 선물을 줄 정도, 편지를 줄 정도면 그냥 보통 좋아하는 게 아닌 거거든요. 그냥 몇 개월 좋아, 이게 아니라 진짜 몇, 그 오랜 시간 좋아한 그 사람을 보러 온 거예요. 몇 년간. 잠깐만, 지금 제가 이거 뭐 트위터 이거 뭘안 해. 잠깐만요, 이거. 지금 나 무슨 방송이지? 지금 푸드 앤 드링크로 되어 있는데, sorry. 토크. 토크가 뭐, 토크. 토킹? 토크. 이렇게 하면 되나? 됐습니다. 무슨 얘기하고 있어? 아, 해외 팬분들 그래서 정말 그, 아, 저스트 채팅은, 그래. 해외 팬들은 그렇게 이렇게 오랜 시간, 이렇게 사랑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고, 근데 좀 아쉬운 점은, 일단 감동받은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감동받은 건 한국어를 공부를 하셨는지, 한국어로, 근데 저보다 글씨도 잘 써요, 심지어. 한글로 이렇게, 와, 글씨 어떻게 그렇게 잘 쓸까? 그렇게 한자 한자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는데, 와, 그런 거좀 감동인 것 같아요. 좀 많이 감동이고. 근데 이제 아주 아쉬운 점은 가끔 가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죠. 언어라는 게 본인이 쓰는 언어가 있는 건데. 근데 전혀 알수 없는 언어로 주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제가 중국어나 일본어도 좀 하잖아요. 조금 하는데 일본 팬분들 중에는 글씨를 못 알아보겠어요. 그러니까 그 날려 쓰잖아요. 우리도 글씨 쓸 때. 근데 제가 공부를 했지만 그걸 날려 쓰면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중국 팬들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영어도 필기체로 쓰시는 분이 있으셔가지고, 그런 게 약간 좀 정자를 좀 맞춰서 써주시면 제가 그나마 읽기 편하지 않을까. 혹은 요즘 번역기 많잖아요. 그냥 번역기 돌려서 그냥 첨부해 주셔도 그 편이 조금 더 이해하기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예, 필기체, 바탕체, 공서체 뭐 이쪽으로 좀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국내 팬분들도 참 오랜 해바라기 팬분들이 참 많으시는데, 근데 또 국내 팬 중에 좀 요즘에 특이한 점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원래 그 정도는 아니, 제가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진짜 농담이 아니라 팬레터, 국내 한국 팬분들 팬레터 중에 절반이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거짓말 진짜 10%, 거짓말 10%. 팬레터 절반이 10대 팬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아니, 좀 놀, 진짜 뻥친다고 얘기하시는 분 많이 계신데, 농담이 아니라 저도 그래서 편지를 보면서 왜 나지? 그러니까 저도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진짜 거짓말한다고 하시는데 뭐 나야 하나도 계시고 못 믿는 사람이 많지만 봐봐요 지금 10대 봐봐요 다 10대래요. 이 정도로 10대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간에 진짜 그래서 아니 나를 왜 제가 이제 뭐 빠르면 치든 안 치든 간에 30대 중반 가까이 돼 가잖아요. 근데 막 이제 고등학교 올라갔다는 분도 계시고 중학생이라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우와 이게 왜뭐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지 생각했는데 신서유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요. 와. 지금 10대 팬분들 지금 다들 이게 거짓말 저도 10년 전엔 10대였어요. 또 계시고 아니 다 10대라 그러죠. 이거 이상한 거 봐요. 뻥 아니야? 그냥 빼기 10회에서 주신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재밌는 거는 오빠 8년 된 팬이에요 말씀하시는데 아 8년 된 팬이면 이제 10대 뭐 중후반 됐겠구나 했는데 고등학생이에요. 몇살때 좋아한 거야? 그럼 17, 10, 그러니까 9살에 좋았다는 말 이게 8년 전에 우리가 뭐 했지? 2012년에 초등학교 3학년이 저를 좋아할 것 같아요? 2012년이면은 섹시프렌 싱글인가? 쉽지 않습니다. 요즘에 뭐 그러니까 좀 신기해요. 이렇게 많이 좋아해 주신다는 게와 지금 또 계속 시청자가 늘고 있습니다. 거의 다 합쳐서 9,000분 가까이 보고 계신데 아무튼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또 새로 유입이 된다는 거잖아요. 뭐 저를 떠나가신 팬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새로운 이렇게 뭐 지금 잠깐의 일탈일 수도 있겠지만 뭐 어쩌다가 되신 건지 모르겠지만 제 팬이 돼주셨다라는 게참 감사합니다. 네. 아, 실제로 진짜 제가 뭐못 믿으실까 봐 잠시 기다려 주세요.